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0일 와플터치 10월 30일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단 곁에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전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여 기둥과 지붕이 사람들의 머리에 무너져 내리게 하라. 남은 자들을 내가 칼로 죽이겠다. 하나도 도망하거나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지하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도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요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들이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바다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며 그들이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도 내가 거기서 명령을 내려 그들을 칼날에 죽게 하겠다. 내가 항상 그들을 주시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거기 사는 모든 자를 슬피 통곡하게 하시며 온 땅을 나일강처럼 솟아오르게 하였다가 다시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시며 자기 집의 높은 층은 하늘에 두시고 그 기초는 땅에 세우시며 바닷물을 불러모아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시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마찬가지지 아니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사람을 길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주시하였다가 지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야곱의 후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명령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찔하듯이 흔들게 할 것이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 가운데 재난이 우리를 덮치거나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키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며 허물어진 곳은 다시 세워서 옛날처럼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의 남은 땅과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나라를 소유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곡식을 베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며 포도주를 만들기가 무섭게 포도가 자라고 산과 산 언덕에서는 달콤한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들은 폐허가 된 성을 재건하고 거기에 살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고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가 준 땅에 심겠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물론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뭐 기적의 하나님, 뭐 찬양에도 많이 나오지만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또 뭐 구약에 보면 무서운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고 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수고와 또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보시다시피 구약을 계속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죄악을 입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모스 하면 또 정의의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아모스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지나온 환경을 보면 그 이야기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죄를 짓고 또 혼나고 또 혼나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혼나고 심판받고 죄 짓고 또 혼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오늘 9장 1절 본문 1절에 나오는 무너지는 성전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해서 땅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고 혹은 바다로 도망간다 해도 또 바닷속으로 하늘로 도망간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적에게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경고를 듣고 다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겸허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꼭 일이 벌어진 뒤에야 죄를 진 뒤에야 혼난 뒤에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혼나야지만 깨닫고 눈물을 흘려야지만 또 돌아오고 깨닫고 네. 그 와중에 또 8절에 보면 야곱의 후손들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산 것처럼 말이죠. 사실 제가 화면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와 또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개구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장난을 좀 많이 쳤습니다. 장난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특히 또 저희 가족은 위로 저의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누나들한테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럼 또 그때마다 또 아버지가 또 혼냅니다. 엄하게 또 혼내고 그럼 또 저는 울고 또 조용히 있다가 또 장난을 칩니다. 그럼 또 혼나요. 그럼 또 울고 또 조용히 있다가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정말 주워왔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데 나를 정말 주워온 걸까?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들게끔 혼난 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미워해서 그리고 저를 정말 미워하고 버리려고 그렇게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내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잘못을 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혼내시기도 하시지만 오래 참으시고 또 돌아오시기를 다시금 그분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참 어쩔 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무섭다가도 요즘 흔한 말로 츤데레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 내면에 숨겨진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른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겸손히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모스 성경을 읽으면서 정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무섭지만 그 안에 내면에 그 숨겨진 그 사랑의 하나님,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말 못할, 혹여라도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